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한국인의 노래 첫 회 특별 게스트로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KBS1TV 예능 한국인의 노래로 노래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노래를 담은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배우 최수종씨가 MC를 맡아 사연 주인공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주인공만을 위한 특별 편곡을 배달해주는 형식이 라고 합니다. 이에 최수종 씨는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특유의 친화력과 공감 능력으로 사연 주인공의 노래와 사연에 깊이 몰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지난 12일 KBS 측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한국인의 노래 첫 방송이 오는 26일 금요일로 확정이 되었다고 밝히며 첫 회 특별 게스트로 김호중 씨가 출연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를 통해 김호중 씨는 사연 주인공의 사연에 깊이 공감하며 특별한 노래 선물도 남긴다고 하는데요. 김호중 씨는 어려운 환경에서 노래의 꿈을 키워왔던 사람이었다며 한국인의 노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지 않고 노래의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감상을 전합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의 음악 프로그램에 김호중 씨가 출연을 한다고 하니까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기에 아실만한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김호중 씨가 MBC 복면가왕의 판정단으로 출격을 한다고 합니다. 앞서 김호중씨는 MBC 예능 복면가왕의 한우 원뿔뿔로 출연을 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김호중씨가 판정단으로 출연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작진 측에서는 21인의 스페셜 연예인 판정단으로 한우 원뿔뿔로 가창력을 입증했던 김호중씨, 레드벨벳의 카리스마, 슬기, 오연승 가왕, 동막골소녀 EXID 솔지, 가요계 큰언니 신지씨와 이희진씨, 안일권씨, 개그우먼 이수지씨, 래퍼 서출구와 칸토, 태사자 김영민씨, 골든차일드 지범 장준, 윙크 강주희씨, 강승희씨가 새롭게 합류해 다채로운 추리로 재미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에 김호중씨는 첫 판정단 출연에도 예리한 추리력과 함께 예능감까지 발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지난주 예고편에서 김호중씨의 눈물 흘리는 모습이 공개가 되어 궁금증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왜 김호중씨가 눈물을 보인 것일까요? 김호중씨가 판정단으로 출격하는 MBC 예능 복면가왕은 오는 14일 오후 6시 20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